그냥 나랑 안 맞아. 애쉬 컬러. 어, 애쉬 느낌인가? 어, 예쁘던. 나 애쉬 컬러 좋아해. 아. 편안하게 잘 지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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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 한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아, 오늘 의상이 아주 좋으신데요? 네, 그래요? 제가 하나님한테 선물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 킹스맨 같아요. 아, 그래요? 킹스맨. 네. 좋아요. 하여간 여기 오면 좋은 소리를 많이 듣게 돼서 기분이 막 업되는 거 있죠. 네. 그 블란서 그 이 작가 라퐁텐이라고 하는 분이 라퐁텐. 그, 예, 라퐁텐. 라퐁텐. 예, 퐁텐인데 그분이 그 전갈과 개구리의 그 우화 이야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갈하고 개구리가 어? 만날 수가 있나요? 아, 그러니까. 어? 얘는 사막에 사는데. 이상한 조합이죠. 네. 네. 얘는 시냇물에 살고. 어, 그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강물을 건네야 되는 거야. 예, 개구리가 이제 건너려고 하는데 그 전갈이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 뭐라고요? 나 좀 업어서 등에다 이야. 좀 건너게 해달라. 아. 아, 그러니까 개구리가 야 너는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독으로 탁 쏘아가지고 네. 어, 죽이고 괴롭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너를 믿고 이 업어주냐 그랬더니 아이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너를 쏘면 너도 같이, 죽지만 나도 죽는데 내가 바보같이 나를 업어주는 너를 쏘겠느냐.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등에 타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영을 하고 강물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막 물살이 막 세지니까 네. 막 당황은 그렇죠. 스럽잖아요. 네. 네. 그런 나머지 이 전갈이 팍 독을 쏘는 거예요. 아, 본능적으로? 가지고 둘 다 촥 이제 물속으로 이제 이 사라지는 거지. 내려가면서 개구리가 너 왜 안 쏜다더니 나 쏘았어. 그랬더니 나 전갈이야. 내 그 성격이 어디 가겠어. 갑자기 이렇게 변해가지고요. 본성. 본성이 잘 안 변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네. 위기에 처했을 때 딱 하는 그 본성이 또 안 바뀌어요. 이게 본성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이 이게 기질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기질이 잘 안 바뀐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뭐 다혈질, 뭐 담즙질, 뭐 우울질, 뭐 이런 기질을 네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액질 뭐 해가지고. 점액질? 이 기질이 잘 안 바뀌고 물론 다른 기질을 좀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각 기질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론 뭐 성격 같은 게 조금씩 변하기도 하지만 이 기질 자체가 안 변한대요. 그런데 다만 그 기질이 담고 있는 장점은 잘 개발이 되고 단점은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혈질적인 사람. 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베드로 같은 사람 대체로 모세 다혈질이라고 모세 아이고 돌판을 깨부셨으니까요. 많이 하네요. 집에서 맹주했는데 야고보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야고보도 다혈질이요? 아 야고보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이 막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있고 뭐 일도 저지르고 뭐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성령 받게 되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질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혈질 같은 사람이 이제 성령 받으면 사랑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오래 참음. 예? 온유함의 온유함. 예? 온유함. 절제의 열매, 화평. 이런 것들이 네. 보완이 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 제가 약간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어떤 기질? 좀 다혈질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보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열매를 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그렇게 나.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도마도 공부할 텐데 도마는 좀 우울질적인 사람이 답을 도마 맞아 도마. 그런데도 또 그가
그 가지고 참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좋아요 또. 그렇죠. 그래. 비상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장점 외에 또 단점은 성령 받아가지고 이렇게 보완이 되면은 예, 예. 정말 그 복음을 위해서. 성령의 불꽃이 되었네요. 네. 바울도 좀 우울질적인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느 정도의 이 기질들이 장단점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야고보. 야고보. 오늘 수업 예수님의 열두 제자 3강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로 이제 갈릴리 근방에서 불러서 그랬는지 어부들이 많죠. 특별한 대단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보면 또 가능성이 보이는 게 뭐 특별한 사람을 불러다가 썼다면 우리는 가능성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보편적인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네. 불러다가 만들어서 귀하게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예수님의 이제 제자 가운데 형제로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안드레를 공부했었는데 네, 안드레. 네, 안드레. 안드레하고 누구하고 형제냐면 베드로하고. 네, 맞아요. 베드로하고 조금 안드레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소개해 네. 오는 그런 분이고 베드로는 막 대중적인 대중. 네. 이런 분인데 이게 형제예요. 그런가 하면 야고보하고도 또 형제가 있어요. 야고보도 형제였어요? 누가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 누가? 야고보. 야고보. 재밌으시죠? 재밌으셨죠? 재밌으시죠? 한꺼네. 선생님한테 먹자. 재밌으라고 한 말이야. 네. 누굴 것 같아? 요새? 요한. 요한. 다 나왔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최소한 형제로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야고보하고 요한 또 안드레하고 베드로 이 두 사람 두 형제들이에요. 근데 사실 야고보가 또 이 요한이 성경에 좀 유명한 게 이 아버지가 세베대 아버지들부터 나와요. 세베대. 이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야. 세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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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베대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 어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있었는데 어부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그런데 특별히 세베대가 어장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럿을 두고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좀 부유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이 세베대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다른 제자들은 부모 이름이 잘 안 나와요. 네. 근데 이 이름이 나오는 거 보면 유명했어요. 나중에 좀 이제 초대교회 아마 역할을 설명시 하셨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이름이 있네, 알고 그 이름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딱 알만한 분이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만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머니도 나와. 요한과 야고보. 살로메라고. 살로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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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가 살로메. 나와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 그 부활 그때 이 어머니 역할이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야고보하고 요한은 참 훌륭한 부모님을 나중에 보면 믿음의 가정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는 조금 있다가 궁금하다 좀 나와요. 그런데 네. 하여간 이 아버지 어머니 이름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가족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좀 그 훌륭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야고보는 요한의 형님. 형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마 안드레의 형님인 것 같고 이렇게 형제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어부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럴 때 그들이 가진 것이 적으면 놓고 따르기가 좀 쉽겠죠. 네. 근데 이렇게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죠. 네. 아, 더구나 거기에 보면 그 아버지도 내려놓고. 그렇죠. 아버지. 예? 성경은 아버지도 내려놓고. 아버지가 이놈아 어디가 내 어장 물러받아야지. 네. 그럴 수 있잖아. 네. 네. 그때 아버지도. 그다음에 대단하다. 이 배도 또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또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직업도 내려놓고 사람 낚는 어부가 대단하다.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 낚는 어부는 어때요? 살아있는 고기 낚아다가 팔아버립니다. 그럼 죽잖아. 네. 그렇죠? 또 이렇게 회쳐 먹지. 매운탕도 해 먹는다 그래. 네. 네. 할 게 많죠. 살아있는 걸 가져다가 죽이잖아. 네. 고기 낚는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는 어때요? 죽어가는 사람을 구워 살리는 거죠. 건져서 살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같은 이 은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변화예요. 네. 대단한 그 변화인데. 예. 이 두 형제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별명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 예. 오. 이전에도 제가 이 이름보다 별명이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네. 그 사람의 특징을 딱 잡아서 별명을 짓잖아요. 네. 네. 보아너게 그랬어요. 보아너게. 보아너게. 이 두 사람을 보아너게. 두 사람 성격이 비슷했나 봐요. 보아너게라는 말이 우레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우레 천둥. 천둥. 아까 다일지라고 그랬지. 바바바바 이러고 두 형제가 하고 다니니까 둘다 다혈질이었습니다. 되게 큰 다혈질이야. 천둥이 칠정도면 우레 아들들이야. 목소리도 컸었나 봐요. 보아너게 이렇게 보아너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야고보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순례자. 순교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하신 분이 야고보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사신 분. 순교 안 하고 마지막에 자연사 하신 분. 요한. 요한이야. 유일하세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했어.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물론 성경에 이제 순교한 기록이 나오는 사람은 야고보지만 교회사를 쭉 보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도 순교를 했고 다 순교를 했어. 안드레도 순교를 했고 도마도 순교했고 다 순교했어. 근데 이분만 마지막까지 순교하지 않았어요. 기질이 좀 변하셨나 보네요. 살아있는 순교자. 자연사를 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주시는 거구나. 예. 그래서 두 사람의 이 운명이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야고보 얘기 좀 하고 다음 시간엔 요한 얘기도 좀. 재밌겠다. 다음 시간까지 세트로 봐야 되겠죠. 네. 다 외우고 있겠습니다. 녹음기 돌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시리즈로 하는 사람이야. 연속곡. 이게 투비 컨티뉴. 네. 너무 재밌겠다. 기대하시라. 개봉만큼.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아니죠, 아니죠. 아니, 시작하죠. 이제 시작이죠. 예. 네. 우선 야고보하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번 누가 읽어보실래요? 51절. 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네. 여기에 이제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나오죠. 54절에 네. 주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불을 내려가지고 말이야 하늘로부터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불같잖아 성격이. 네. 되게 우리 아들 답잖아. 네.
왜 그러냐면 사실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보통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우회해서 여리고로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사마리아 지역은 좀 험하고 좀 부정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멸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그 이제 역사 속에 보면은 뭐 아수리아가 점령하고 그럴 때 그 인종을 이렇게 혼합하려고 이렇게 같이 섞이고 막 그래가지고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좀 차별을 했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들대로 또 뭐 자기들도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요셉의 그 후예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리심산, 그리심산 축복산인데 거기에 모여 살면서 옛날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고 또 심지어 자기들이 생각하기를 그리심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거룩한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래서 서로 이 알력이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를 또 통과해야 지름길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일부러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기도 하고 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 없어요. 유대인들하고 달리 그들을 본받아야 될 착한 사람의 모델로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이제 향해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사마리아에 와서 마치 그 그리심산에 가가지고 예배하고 자기들과 같이 지내기 위해서 왔다면 뭐 환영을 할 텐데 이 통과해서 지나간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막는 거야.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대단한 역사를 많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적인 거. 그 옆에 있다 보면 덩달아서 자기들도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측근이니까. 영향을 받죠. 그래가지고 아니 감히 말이야 우리 예수님을 아니 우리를 말이야 거부를 해? 누구신 줄 알고 이분이? 그러면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놈들 한번 뜨거운 맛 좀 한번 보여달라. 앞서갔네요. 좀 앞서. 확 불태워. 조폭 같은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서라 마서라 만류하시잖아. 그리고는 오히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우회하셨어요. 그들하고 대적하지 않고 이렇게. 참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하고 이 야고보하고 요한의 성품이 어떤가 하는 게 이게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잖아요. 우월감이 있는 데다가 또 남의 이렇게 대적하는 이런 것을 막 모욕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존심 상해 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애가 거기... 좋았을 것 같아요. 성격이 비슷해서 형제가 매일 싸우잖아요. 맨날 싸워요. 아니 안 싸웠어. 저런 기질이 두 명이 빡 부딪히기 좋아요. 그래?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맨날 걸어보자. 약간 그래도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뭔가 협업해서 몰래 싸웠겠다. 그럼 제가 형제는 대놓고 싸웠잖아요.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죠. 다행이네. 그러게. 하여간 저들을 한번 혼내줘보자. 만약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겸손해야 되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교만해. 저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러냐 그리고 또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 무례해.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좀 무례한 것들은 좀 회개해야 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더 겸손하게 가슴에 와 닿게 감동이 되게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데 정죄하는 식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뭐 교만하게 이렇게 뭘 훈계하는 식으로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마음을 안 열잖아. 맞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과 자기들이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특권이 딱 특권의식이 생겨가지고 네. 그걸 막 가지고 이 힘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뭐 자기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어떤 그 보복이나 뭐 이런 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이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면 안 돼요. 네.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네. 신앙인이 돼야 되죠. 아, 그래서 이 잘못하면은 영적 남용도 할 수 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사람 살려야지. 사람 죽이는 데 있으면 그게 무슨 네, 그렇죠. 제대로 된 영역이에요. 네. 옛날에 과거에 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처단하고 맞아요. 정지하고 그런 일 많았어요. 종교 전쟁 네.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자기 열심이고 예. 또 과잉 충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복을 금지하시고 다른 동네로 이렇게 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사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네. 10장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좀 길기는 해요. 45절까지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요약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볼게요. 세베대 이름 나오죠? 네. 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그래서 예수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망. 의리가 있잖아. 네. 오른팔 왼팔 오른팔 왼팔 다 차지하려고. 네. 형제들이. 아, 그래, 참 예수님도 난감해. 네. 네? 갑자기? 그래서 38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아, 뭘 구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예요. 왜 마시는 잔이라고 그랬냐면 이 앞에 지금 32절 그 앞에 바로 보면요. 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세 번째 이제 가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나중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하기 위해서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에게서는 진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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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얘기를 듣고 난 직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너무하지. 예수님 그렇죠. 십자가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금 좌우편에 앉을 생각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전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못했네. 제자라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 지는 걸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냐면 내가 마시는 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그 마시는 그 잔, 예? 내가 받는 세례 이렇게 비유한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진짜 그렇게 위대해지려면 나처럼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 희생,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내가 준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다. 그 얻을 만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런 준비가 돼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네, 거야. 네.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거야. 자신감 아이고. 충만하네. 그래 예수님이 에이 못할 거면서 그러질 않아. 예수님 참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결국에는 받아요 이분들이요. 야고보가 자 최초의 순교자가 됐잖아요. 네. 네. 그 예수님의 그 잔을 자기도 마신 거네요. 마신 거 아니에요. 네. 요한도 뭐 정말 모진 고난을 당하고 이게 올해까지 살아있다고
고난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네. 그 고난을 다 받아내면서 나갔다는 거거든. 네? 결국은 받아요. 그러니까 네. 예수님이 결국 받을 건 알고 계셔요. 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을 얻을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잔을 마시는 자, 세례를 받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해. 이 두 사람이 얘기하고 났더니 자, 열 제자가 어떻게 됐을까? 화가 났죠. 그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든. 왜 화를 냈을까? 어떻게 그렇게 지금 우리 빼놓고 너희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그래? 이런 거 그런 거죠. 자기들도 그 얘기 언제 기어봐서 하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먼저 가서 해버렸잖아. 선수 쳤어.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정말 화목하게 잘 지냈는데 그중에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싸우죠 당연히. 그 공동체가 깨져. 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을 다 불러.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네. 권력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뭐 높아지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인데 전부 세상 나라 사람들의 방식으로 또 그들이 원하는 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어 사람들을 자기 임으로 탁탁 주관하고 그러니까 너무 멋있어 보여. 이리 가 저리 해 이거 해. 어? 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 거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나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너무 고마워. 왜냐하면 이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이들 때문에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네. 이 교훈을. 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기가 막힌. 완전히 이게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질서에 좀 깎으려야. 그래. 그래서 크고자 하는 사람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거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딱 여기 말씀하세요. 네.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든지 너들 나 섬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럴 수 있잖아. 그렇죠. 네,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목숨까지 내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두려 함이니라. 아, 박수 한번 쳐야 된다 이거. 아, 그래. 아, 네. 나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인데. 성경을 읽어야 되겠네. 이렇게 연결해서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 네. 예수님의 생각하고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하는 걸 보여주고 네. 제자들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이 뭐였는가. 이 욕망,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성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따라오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섬겨야 된다. 네? 남의 종이 돼야 된다.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것의 결정판이 십자가야. 십자가로 모두를 자 그래서 이 야곱의 그 과도한 욕망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예수님을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예수님 덕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돼볼까.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이 좀 확실하게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걸로 나오는데 네.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0장 21절 누가 한번 빨리 찾아서 읽어볼래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이게 좀 이미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초대교회 유명한 분들이 됐잖아. 네. 그러니까 이분들의 좀 명성을 조금 보호하려고 그런 의도가 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뭐라고 적어있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0장 21절. 마태복음.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그 앞에 누가 와서 얘기를 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살로메가. 아. 어머니가 와가지고 먼저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아. 자기 아들 대신해서. 아니, 저 집안이 다 조금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긴 한데 또 친척이 된다고 하기도 해요. 아. 사촌쯤 이렇게 예수님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어머니가 와서 치맛바람인 거지. 학부형인가요? 학부형으로 와가지고 얘들을 예수님 특별히 좌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마가복음에는 본인들이 얘기한 걸로 돼 있고 네.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대신 얘기해 준 걸로 돼 있는데 뭐 그게 그거지 뭐. 그렇죠. 응? 다 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도 오시고 저는 한 네 번은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극성이 있으신 가족들하고 비슷하시다. 약간 리브가 솔직히 아까 세 명 중에 두 명이라고 그랬죠? 네. 요 말을 하는 건 누굴 따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베드로를 따돌리자는 거예요, 지금. 아, 누가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있네요. 베드로 얼마나 화났겠어. 화나죠. 나를 빼놓으려고. 다 비슷한 나도 엄마 아빠 있어, 이렇게 할 것 같아. 아니, 저는 베드로가 제일 강한 것 같은데. 네. 저는 제자들이라 그래서 좀 뭔가 다르겠구나 싶었는데 다르지 똑같네요. 않네요. 아, 똑같죠. 똑같네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다 살펴보면 우리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각양각색이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면서 그 뒤 바뀌어.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그 제자들의 그 변화되는 걸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셔서 그냥 끝났다면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어. 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 그러고 나니까 옛날에 야고보가 아니야. 옛날에 요한이 아니야. 그래서 이 야망도 나쁜 건 아니야. 이게 아직 방향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데 네. 성령 받게 되니까 이 방향을 제대로 딱 잡아. 성령의 야망으로. 야망이 비전으로. 네네. 그래가지고 비전. 주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비전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의 있는 그 야망조차도 이렇게 다듬어 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원래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가졌던 비전하고 이게 일치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 우리나라에 참 선교사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네. 서서평이라는 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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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알죠, 네, 알죠. 서서평.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서서평. 이 독일에서 오셔가지고 또 미국에 또 연고도 있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not success. S.U. 그. 이 서서평이 뭐라고 했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 낫 석세스. 성공이 아니라 섬김. 벗 서비스. 서비스. 성공이 아니라 섬김. 참 난 그 말이 그분이 마지막 예, 돌아가셨을 때 그 책상 위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그래요. 낫 석세스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 이게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이 야고보의 순교가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아마 이 부름 받은 지 한 그 예수님을 따른 지 한 17년 정도 지나고 나서 네. 물론 성령 받고 사도행전에 이제 1장부터 쫙 이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네.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일으키잖아요. 네네. AD 44년 헤롯 아그리파 왕 때 이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인들이 좀 환심을 사고 싶은데 네. 그러지를 못하니까 희생양을 타켓을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딱 타켓팅을 한 거야. 가지고 그들을 한번 핍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환호를 하면서 좋아하거든. 그래서 제자들을 막 잡아들이는 거야.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히고 네. 막 그러는데 네. 야고보를 야고보를 아마 제일 그 당시 막 열성적으로 야고보가 일을 했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야고보를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딱 지목을 해가지고 최초였구나. 처단을 해요. 아, 네. 그때 순교하죠. 예,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였던 사람들 가운데 딱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예? 하나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자살했잖아. 아, 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자리는 누구를 세워야 마띠야 그러다가 누구를 세웠어? 마띠아를 세웠어. 그 자리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니까 없어진 거야. 어? 그래가지고 마띠아가 차지해서.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로서 자기 자리를 딱 지킨 거야.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 왜? 그는 영원히 그 기둥을 역할을 한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가 그 스테반 집사님과 더불어서 정말 순교하는. 그래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의 자녀를 우리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 진짜 마시고요. 그래서 참 이런 다혈질이었던 사람도 결국 그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도 순교자가 될 수가 있고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순교자가 될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야고보는요, 우리가 그 산티아고 가는 길 여러분 얘기 들어봤어요? 네. 산티아 순례자 얘기죠. 네. 블란스에서부터 이 산티아고 가는 길 800km 정도를 가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 데콤포스텔라 그곳에 가면 사도 야고보의 묘가 있대요. 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분들이 아마 어부 출신이라 그런지 조개비로 방향 표시를 해놔요. 또 그게 어떤 보면 별이 이렇게 번져 나오는 빛이 이런 뜻이기도 하는데 산티아고가 세인트. 야고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자. 거기를 쫙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고보가 성령 받고 어디까지 갔냐? 스페인까지 갔다 그런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도 스페인에 선교하러 가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도 스페인에 가기를 원했는데 스페인에 실제로 갔는지 그냥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스페인까지 갔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순교자의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그 들려주던 동화가 있어요. 네. 그 깊은 산 속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나무들이 각각 꿈을 가진 거야. 한 나무는 나는 커서 보석함이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진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 될 거야. 근데 두 번째 나무는 나는 나중에 커서 군함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임금님 대단한 장수들을 모시고 다니는 군함이 될 거야. 셋째 나무는 아니 나는 그냥 얼곧게 쫙 자라가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나를 딱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그런 나무가 될 거야.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어느 날 이제 벌목궁이 와가지고 첫 번째 나무를 자른 거야. 자기는 보석함이 되기를 원했잖아요. 네. 그런데 말 구유 밥통 만드는 거야. 여물통. 나는 여물통이 되거든요. 또 둘째 나무도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잘라. 다시 가져갔는데 뭐이 됐냐면 군함 되고 싶었는데 고깃배를 만들어가지고 생선 냄새 나는. 셋째 나무는 또 와가지고 벌목궁이 잘라가지고는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놨어. 세민도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데 어느 날 말이야. 그 구유통이었는데 여물통이었는데 네. 어느 시골에서 오신 부부가 아이를 놀 데가 없어가지고 애가 태어나서 거기에다 이렇게 옷을 깔고 그 여물통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놔둔 거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야. 세상에 정말 귀한 보배를 자기가 안고 있다는 거야. 어느 날 이렇게 고깃배 다녔는데 나그네가 피곤한 나그네가 이렇게 누워
있고 또 일행들이 같이 있었는데 막 풍랑이 너. 그런데 주무시던 분이 떡 일어나니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다 잠잠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나무는 깨달은 거야. 자기가 만왕의 왕을 모시고 있다는 거.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막 와더니 나무를 창고에 있는 걸 끌어내가지고 막 대패질을 하고 만들어가지고 산 위에다 세웠어. 가지고 거기에 한 분이 딱 매달린 거야. 십자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상한 방식으로 단전이다. 이 나무들의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정말 놀랍게 다듬어서 위대하게 만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요한을 만나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실수 그 자체.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열두의 혈루증을 앓은 여자는 예수님의 무엇을 만지고 병이 나았을까요? 1. 옷 2. 손 3. 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